2021년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우리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이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열왕기 13장 10절에서 19절까지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과의 그 마지막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이 이제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또 북쪽의 요아스의 아들 예후의 아들의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예후의 손자가 요아스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도 역시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이것은 항상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죠. 항상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는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여로보암이 길을 갔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례 법대대로 살지 않고 그랬다는 것을 요아스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이 많이 다르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치유되는 병이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엘리사가 그런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에게 호칭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것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평했던 그 평가와 똑같거든요. 비록 요아스가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을 지는 못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를 존중하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장면에 그 요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여서 활을 먼저 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특별히 아벡성, 아벡 전, 그 평지에서 싸울 때 아람을 멸절하게 하는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활을 치라고 할 때 세 번을 땅에 치죠. 근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를 나무라면서 대여섯 번을 쳤다면 왕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승리를 거뒀을 텐데 세 번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런 산당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속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남쪽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 언약 관계 속에서 다윗의 혈통의 왕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남쪽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마땅한데,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참으심, 혹은 그들을 향한 인자, 그들을 향한 배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는 거 하실까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남쪽 유다는 다윗 언약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서 찾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언약. 역시 이스라엘도 열두 지파 중에 속한 열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다윗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선조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고 회복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인자와 자비로서 그들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해 할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을 믿고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의 믿음의 길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통해서,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때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자비와 은혜 속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세상을 향해 돌아와야 될 자들을 향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집을 나간 자녀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정말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주님께로 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주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하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맡겨진 목회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필요와 또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 있고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권을 인정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그 분명한 또 간증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약물로 치료하기로 이제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이제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8월 9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아내는 그래도 조금 더 여기서 좀 휴식을 갖고 한 달 뒤에 9월 말쯤에 그때 이제 돌아오는 거로 이렇게 비행기를 티켓팅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뵙고
또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들을 차근차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저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